네, 지상렬 씨는 네네. 연예계 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20년 넘게 했죠. 그렇죠. 네네. 팬들에게 네네.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팬들한테 받았던 선물은 저희 때는 학알 이런 거죠. 아, 학종. 예예예. 예. 학종이 이렇게 학 100개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서 그렇죠, 주고. 그렇죠. 아, 정말 옛날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좋은 날의 씨를 만난 거예요. 어머나! 저도 그래요. 네, 오라버니. 네. 네. 아, 근데요, 요즘에는 네. 조공 문화가 또 역조공이라고도 또 유명해지고 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연예인들이 네. 직접 팬들에게 조공을 하는 건데, 저도 이번 주 토요일에 팬미팅이 자리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아, 좋은 날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팬분들에게. 어떤 역조공. 거예요? 네, 비밀인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아, 그래도요, 성의잖아요. 그냥 어떤 성의. 건데요? 양말. 오, 야, 이런 게 의미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달력, 양말, 장갑, 마스크, 핫팩 이런 그러니까요. 게 좋아요. 요즘 추우니까 네, 실용적인 선물을 드리려고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오늘 연예가 포커스에서는 이 조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이 먼저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조공이라는 거는 주로 아이돌형 가수나 이제 배우들이 팬들에게 선물을 받는 걸 조공이라고 해요. 네. 팬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선물의 규모가 아무래도 크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스타가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역조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조공과 역조공이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 팬들이 하는 그 조공을 보면 예전에 저도 그 드라마 촬영할 때 보니까 밥차 보내는 경우도 있고 따뜻한 커피 네. 이런 것들 도시락 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국내 촬영 현장이 해외 촬영 현장에 비하면 좀 열악하잖아요. 노동 조건이 딱 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촬영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팬들이 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배우들이나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나 난방용품 등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고요. 생일 기념 조공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다만 근데 이제 2016년 9월부터 활성화된 부정청탁금지법, 이제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촬영장 밥차는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방송사에 소속된 직원분들은 언론인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사모땡, 이 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커졌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조공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최근에는 좀 공익적인 활동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특히나 네네. 이제 유준열 씨의 경우에는 첫 팬미팅 때 모았던 이 쌀 화환을 가지고 약 2.5톤의 쌀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예. 네. 좋다. 네. 가수 이수영 씨의 경우에는 이제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캄보디아의 우물을 봤고요. 이야. 예. 또 지금은 해체의 길을 걸었지만 21의 팬분들이 남수단에 이제 망고나무 숲을 조성한 것도 이 유명한 오, 이 역조공 조공 사례. 남다르네요. 네. 취지도 좋고. 네네. 네. 하지만 조공이 지나쳐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팬들에게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고. 또 고가의 선물을 해준 팬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좀 조공을 이렇게 조성하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네. 하는데 또 재밌는 사례도 있었어요. 김우빈 씨가 네. 그 팬클럽 친구들에게 명품 브랜드 티셔츠를 선물을 받았는데 네. 그걸 전 여자친구죠. 이제는 그 전 여자친구가 SNS 인증샷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주상욱 씨가 그 고가의 패딩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차혜련 씨가 입고 있는 게 이제 보도자료에 막 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물론 연인에게 입힐 수도 있는 거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오빠 입으라고 줬는데 딴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딴 언니가 입고 있으니. 아, 네. 듣기에는 참 재밌긴 한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팬이라면 정말 내 배우나 내 가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나로서 좀 좋은 일을 받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고가라든지 너무 희귀한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샤이니 태민이나 빅뱅의 지드래곤은 생일날 글을 남겼어요. 이제 선물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조공은 이제 안 받겠다라는 의미였죠. 굉장히 개념 있는 행동이었던 것 네. 같고 기획사 차원에서 고가의 조공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런데 그러니까 JYP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선물은 생일에 기념일 현수막을 한다든지 손편지, 메시지북, 기부증서, 식사나 간식 이 정도인데 사실 그 고가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 맞냐면 그 명품 중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최신형 가전제품 이런 걸 선물로 줘요. 그리고 또 애완동물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 애완동물은 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환경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네네네 좀 위험한 조공이 아닌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그 스타들이 팬들에게 이제
조공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경쟁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없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매년 수많은 아이돌들이 모여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엠본부의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원래 그 프로그램이 워낙 잦은 부상이라든가 뭐 촬영 분량의 배분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등등의 구설수가 있어서 팬들 일각에서는 폐지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육대 하는 와중에 훈훈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역조공하는 사례인데요. 응원을 하겠다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장시간 동안 워낙 또 아육대가 촬영 시간이 길잖아요. 이 추위에 떨어야 하는 팬들을 위해서 아이돌들이 뭐 직접 역조공을 준비하는데요. 도시락이에요? 네, 뭐 단, 도시락도 있고 뭐 핫팩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요. 단순히 이제 이 정도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일일이 손편지나 사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센스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분명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만 또 역조공을 우리 팬이 뭘 받았냐?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오빠는 우리 팬덤에게 뭘 해줬다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비싸고 많은 걸 해줬는지를 가지고 또 팬덤끼리의 감정 싸움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때는 또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그럴 네네. 수는 있겠지만 네. 자 아무래도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라면 사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공 문화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네네. 보시죠. 저는 AOA 좋아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만큼 막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나봐요. 네. 박수 정도? 네. 그냥 처음엔 잘생겨서 좋아하다가 빠졌어요. 찾아보다가. 부담스럽진 않고 제 선물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선물도 그냥 편지만 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차 정도만 줘도 되게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연예인 쫓아다니면은 뭐 돈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건 거의 없고요. 평소에 쓰는 것만 조금씩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음악 계속 하시면서 그 음악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홍 화이팅! 연결해서. 이야, 귀엽네요, 귀여워. 네, 정말 네네. 좋은 팬이네요. 근데 저도 저 어렸을 때 저 마음을 아는 게 저희 때는 저 김한선 씨하고 이선희 씨 양쪽으로 이제 예, 갈라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세상이 전부 다였었는데 네. 또 지나고 나면 그냥 그 뭐 한 권의 그냥 책이에요. 아. 예, 책장에 꽂아 넣는 거죠. 아, 네. 네네.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친구 그 소나무 네. 예, 홍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저는 조공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조공 문화가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스타들이 받는 스타들 역시 그런 좋은 선물만 쏙쏙 빼가고 막 편지는 버리고 이래서 막 그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문화에서 이렇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종석 팬들이 그 여의도 네. 근처에 조그마한 숲을 하나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종석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정말요? 네. 또 존박의 팬들은 교회에 그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존박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팬들한테도 예. 의미가 되고 네네. 스타한테도 의미가 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모험적인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조공과 역조공을 나누는 건 분명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저도 사실은 그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를 위해서 이 조공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뭐 어떤 거요?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보통 꽃 첫공이나 막공 때 꽃다발이나 네. 의미 있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뭐 기념품을 야. 단체로 주문 제작해가지고 뭐 문구를 새긴다든가 뭐 대사라든가 가사를 새겨서 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네. 뭐. 어른들의 시선이 보기에는 아까 잠깐 팬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개념한 행위로 몰고 가는데 사실은 뭐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또 그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내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서로 오가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겨있는 마음이 훨씬 소중한 건데 네네. 액수나 품목을 가지고 팬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지금 내 오빠, 내 언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아해 줄지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면 그거 2%만 채우면 훨씬 지금보다 좋은 조공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은 날은 씨는 오빠한테 뭐 해줄 거예요? 네? 뭐 해줄 거예요? 맥주 한 잔. 500cc요? 네, 가장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500이요? 네, 500cc로. 네. 네, 스타와 팬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